일종의 뭐 법인카드 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분들은. 김기동 목사님과 그 가족들한테 있어서는 성락교에서만큼은 취해법권적인 위치에 있었죠. 숨겨진 딸 이 정도까지 생각했어. 왜냐면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 하는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귀신 쫓는 목사로 불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신도 15만 명 초대형 교회 원로 목사인 김 씨가 20명이 넘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추문이 불거진 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요. 어젯밤 PD수첩은 80대 김기동 목사가 20대 여성 신도와 호텔을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된 제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김 목사 일가가 수십억 대 교회 재정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황도 자세히 고발했는데요.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대형교회 비리 고발하는 경우에 뭐 종종 있는 일인데 교회 측에서 방송 전에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예, 지난주 화요일을 보통 다음주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주 예고 방송을 내자마자 수요일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에서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종교를 다룰 때 항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조계종도 들어왔고요. 명성교회, 만민중앙교회 들어왔는데 근데 이번에 특히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CBS에서 김기동 목사를 다루려고 하다가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네. 방송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예. 곡 김성재 편을 준비하다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방송을 못했던 기억들이 얼마 전에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어제 방송이 됐는데 이 김기동 목사, 이 성락교회를 말 그대로 키운 장본인인데 네. 어떤 인물입니까? 성락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고요. 지금 등록교인이 한 15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메가처치죠. 대형, 초대형 교회고요. 네. 61개의 61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 하면 바로 귀신 쫓는 목사라고 알려질 만큼 매우 유명한데요. 네. 이 귀신 쫓는 목사로 알려져서 굉장히 교세를 급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근데 김기동 목사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요. 예. 제 명대로 죽지 못한 불신자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제 명대로 죽지 못했을 때의 혼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네. 이 사후의 영혼인 귀신이 인간의 몸에 직접 침입하여 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을 고치려면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잘 지키고 헌신하면 귀신이 들어올 침입할 공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목사 또는 성락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네. 이것이 나중에 헌신 헌금의 어떤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 목사는 뭐 한 30만 명의 어떤 병을 치유했다고 지금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 영적 지도자로 그 교회 내에서는 추앙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신도들 가운데서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어떤 성자로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도들은 김기동 목사가 이때까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목회에 헌신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또 뭐 집도 팔고 여러 가지 헌신한 문제 때문이고 네. 정말 성자처럼 존경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다시 말하면 김기동 목사가 곧 성락교회였고 성락교회가 네. 바로 김기동 목사였던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어제 방송을 보니까 네. 거의 신격화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수준인 것 같던데 그런데 어제 이 80대 원로 목사가 이 손녀버린 20대 여성과 호텔을 드나드는 이런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방송됐는데 어떻게 입수된 영상입니까? 저희 이 PD수첩에 전화가 왔었고요. 어떤 제보할 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보 장소로 나갔는데 네. 장소도 길거리였어요. 그래서 외장하 단화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분은 사라졌고
와서 보니까 이 외장하대 호텔에 어떤 여러 가지 촬영된 장면들이 들어있었고요. 네. 뭐 보면 이제 2018년 7월경부터 아마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 보면 김기동 목사와 말씀하신 20대 여성이 호텔을 계속 들락거리는 장면들. 저 화면에 나왔습니다. 보이는 외장하대에 들어있는 네, 영상인 거죠. 네, 네. 아, 자, 그래서 이 제보 영상 처음 받으셨을 때는 좀 뭐 조작되거나 허위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어떤 네. 허위나 비방의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들과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네. 그 검토 결과 조작이나 어떤 다른 어떤 변조를 가한 흔적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뭐 호텔 내부 영상도 있고 네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걸 방송을 하게 되셨나요? 현대사회에서 특히 종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특히 점점 고령사회로 가고 고령화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종교에 귀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교기관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왜 면제해주겠습니까? 그만큼 종교기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떤 자선사업을 하라는 뜻이죠.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목회자들이 또는 일부 교회가 그러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개인의 치부를 한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마 궁극적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면세 의무를 박탈하고 네. 그것을 정부가 대신해라 하는 날도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종교기관의 성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 2년 전쯤에 이 김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방송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내용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2년 전부터 사실 성락교회는 상당한 내분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명의 여신도들이 십수년 전부터 김기동 목사에서 성추행을 당해왔다,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네. 주장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안수기도라든지 다양한 장면이 있고 또 사진도 뭐 여러 번 찍힌 적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이 뭐 여러 가지 수사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들이에요. 네. 그때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미 수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두 건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그 두 건도 나중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잊혀지는가 했는데 이 영상이 나오면서 아 옛날에 주장했던 분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닌가 다시 이제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제보자도 만나보셨는데 제보자는 이 영상 뭐 어떻게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제보자의 자제분이 저 아빠 저기 저 김기동 목사님 뵀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김 목사는 워낙 유명하고 61개 지교회가 있다 보니까 영상 설교를 하잖아요. 네. 다 아는 분이고 아니 아버지가 아니 김 목사님 왜 대전에 내려와? 서울에 계신 분인데 했는데 그 직접 가보니까 김 목사님 차가 있었고요. 또 김 목사님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네. 이상하다 해서 계속 그 관찰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분이 됐고 그것을 계속 관찰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제보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호텔입니다. 많이 보던 차가 있네요. 사고의 실사. 뒤로는 김기동 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다시 찾은 제보자 로비에 있는 김기동 목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의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여성은 김 목사와 어떤 관계일까? 보통 관계는 아니다. 숨겨진 딸 이 정도까지 생각했어. 왜냐하면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혹시 숨겨진 딸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죠.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추적을 이어갔다는 제보자. 이후에도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은 여러 번 같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기동 목사 옆에는 운전기사와 젊은 여성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기사를 따로 보내더니 여성과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8개월에 걸쳐서 10차례 확인된 것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20대 여성이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성락교회를 다니던 신도였다는 거죠. 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이 가족 전체가 독실한 어떤 신자들이고요. 네. 보니까 유치부를 다닌 사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김기동 목사는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과 상담, 신앙 상담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명을 하고 네네. 있지만 그 당사자는 만나지는 못하신 거죠, 그 여성분? 네, 당사자 접촉을 저희가 시도했는데 당사자는 인터뷰를 거부했고요. 네. 또 하나 조심스러운 면은 이 당사자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피해자상의 어떤 측면도 갖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매우 조심스러웠고요. 예. 대신에 그 이 여성분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네. 그랬더니 남동생이 우리 누나와 김기동 목사는 부적절한 관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근데 어제 방송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교회 재정이 네네. 그야말로 이 김 목사 일가의 어떤 개인 금고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그 방송이 됐어요. 네, 평소에 김기동 목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헌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한 존경과 추앙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폭로 겸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 보면 김기동 목사께서 한 달에 목회비만 네. 5,400만 원씩 받아갔대요. 네. 그리고 이런 돈, 저런 돈을 그 합치면 1년에 한 10억 원 정도를 받아가셨고요. 또 현재 세습으로 아드님이 담임 목사를 맡고 있거든요. 네. 김성현 목사인데요. 김성현 목사 역시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아갔고요. 또 아들 생일에 아까 말씀드린 헌신 헌금 명목으로 네. 각 신도들이 한 명씩 와서 김기동 목사님께 돈 봉투를 전달해요. 상당한 돈을 따로 챙겼고요. 아들 유학비, 카드값, 항공비, 심지어는 휴대용 면도기 등의 비용도 모두 교회 돈에서 지출됐습니다. 네, 자, 이 김기동 목사 부자는 설교 때마다 돈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면서 재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합니다. 직원들의 허리를 동여맵니다. 전도사들의 허리를 동여맵니다. 여러분, 나 교회에 먼저 살려야 돼요. 한 분이 50억씩 책임 받으세요. 50억씩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7년 안 주고 6년 안 주고. 아셨습니까? 종이를 줘요. 네. 적어내라고. 네. 그래서 얼마를 적어내죠. 그러면은 불러요. 네. 부족하다. 네. 너는 더 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얼마 가져가셨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뭐 이런 건 늘상 했었고요. 자, 직원들의 허리를 동여맸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네. 이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대체로 전도사, 부목사분들 또는 교회 직원분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다른 교회도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네. 저희들 인터뷰한 목사, 부목사님 한 분은 뭐 생계가 안 돼서 자기 집까지 팔고 목회를 했던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그 반면에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어떤 좀 놀라웠던 대목인데 목회비를 받은 돈 또는 교회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이용을 해서 교회에 대출을 해줘요. 네. 김기동 목사님이 80억 원을 교회에 빌려줍니다. 예. 그리고 김기동 목사뿐만 아니라 며느리는 10억 원을 빌려줘요. 그때 상당한 또 이자를 받아요. 한 달에 네. 몇 천만 원씩 이자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교회를 상대로 장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도 상당해서 저희가 뭐 돈을 동산과 부동산을 나눈다면 네네. 뭐 돈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추적할 수 없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같은 것으로 좀 추적을 했는데 제작진이 추적해보니까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밭과 대지, 상가 건물 이게 전국 각지에 다 있었어요. 네. 가격을 추정해보니까 최소한 172억 원이나 됐고요. 제작진이 뭐 추적 못한 것까지 합치면 네. 생각해보면 더 많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자금으로 이걸 마련한 건지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네네. 있어 보이는데요. 네. 뭐 저희가 뭐 그 세부 네네. 내용까지는 사실은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 목회비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5,400만 원이면 예. 1년이면 10억 원이니까 8년이면 8억 원, 80억 원 모으죠. 그 외에도 이제 개인 봉투들을 헌신헌금을 다 많이 모았고요. 네. 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상당한 어떤 헌금 압력을 넣어요. 네. 한 사람에게 50억 원까지
헌금하라는 내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뭐 사치품을 사거나 이런 네네. 정황들도 어제 방송이 됐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신도들이 많이 좀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일 네. 것 같습니다. 자, 이 PD수첩에서 새롭게 파헤친 증거와 정황들을 바탕으로 김기동 목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남김없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